왜 퇴근 안 하셨어요? 오늘 퇴근하신 거 아니에요? 계속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의리로? 의리로 함께 하는 거예요? 아, 굳이? 아, 따따따따.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라입니다! 와! 여러분! 일단은 저희 팀은 지금, 아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저녁을 먹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저희 귤님께서 식사를 배달의 민족으로 시키기로 하셨는데 시키셨어요. 배달의 민족으로 무려 더블 패티 버거를 4개를 이제 4개 맞죠? 4개를 시키셨는데 이 배달이 본인의 집으로 더블 패티 버거 세트 4개가 음료와 감자튀김까지 포함해서 이 세트 4개가 다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집 앞에 있다고 해요. 버거 4개가 귤님 집 앞에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근처에 동네에 문 앞에 굉장히 많은 버거가 쌓여있다면 귤님 집일 거예요. 네. 귤님께서 하얗게 되셔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빵을 사와야 할 것 같다. 이러쿵 저러쿵 이런 사연이 있는 것이다. 퇴근하고 야식 먹으려는 큰 그림 그리셨네. 지금 그래서 더블 패티 버거 4개를 드셔야 돼서 귤님은 지금 저녁을 거의 안 드셨어요. 지금 그걸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거의 안 드셨고 저희는 빵을 냠냠냠냠 먹고 라이브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게임은 일단 고전 게임이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옛날 게임을 오늘 가지고 왔는데 새롭게 방송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새로운 네 고전 게임인데 나라가 오늘 조금 재미있게 플레이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 조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되게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네, 되게 핑크핑크하게 뭔가 나라 날방에도 봄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예쁜 방송 틀은 저희 토끼피디님께서 열심히 만들어주셨습니다. 너무 귀염뽀짝하고 예쁘죠? 네. 그래서 오늘의 게임은 지금 딱 봐도 이 그래픽이 뭔가 고전의 어떤 재질이죠. 그래서 오늘의 게임은 정확한 명칭이 뭔가요, 귤님? 정확한 명칭, 동키콩? 네, 동키콩이라는 게임으로 오늘 일단 한번 살펴보고 나라가 플레이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와!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임이고요. 와, 언제적 동키콩이야. 와, 알고 계신 연배가 이렇게 누군가에 납치해서 올라가는군요. 공주님 같죠? 네, 공주님을 납치해서 올라가고요. 퐁! 이렇게 뿅뿅뿅뿅 가서 뿅뿅뿅 가서 올라가고 망치 들고 이것을 때리고 저 동그라미를 때리면 뭔가 점수가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네, 또 올라가서 뛰어넘고 부딪히면 죽는가 보네요. 그래서 점프해서 저기 공주님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 게 네, 그게 아마도 목표인 것 같군요. 네, 왠지 100원짜리 탑 쌓아둬야 할 것 같다. 아, 그렇군요. 100원 넣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게임이었군요. 네,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나라가 저거보다는 잘할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직접 플레이를 해볼게요. 나라가 게임으로 들어왔어요. 와! 나라 완전 조그만해. 와 나라 게임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라가 직접 달릴 거예요. 이번에는 아까 마리오님이 하는 걸 봤는데 나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게임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나라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올라가서 저기 위에 토끼님 나라의 그 생방송 이제 그 그림을 만드느라 눈이 빨갛게 된 우리 토끼님을 구하러 가는 것이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저희 귤님이 지금 어정어정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늘 배달 실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죄책감 가득하게 어정어정 돌아다니고 계시고 저기 위에 민초가 이제 하나씩 떨어질 거예요. 나라가 민초를 맞으면 죽을 거기 때문에 뛰어야 돼요. 잘 뛰어야 합니다. 네.
출발! 하겠습니다! 예! 따라가서 하이! 얏! 갑니다! 네! 가서 앞에 지금 사다리가 있죠, 사다리. 헛! 올라와서 다시! 아, 민초 계속 내려오네. 가서! 헛! 쉬었다게요. 너무 힘드네요. 아, 이거 생명이 깎이더니 진짜 너무 야박하네요. 따라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점프! 야! 예! 역시 민초는 강하구나. 올라가서 미었다. 다시 고! 저거 내려가면 지나가야지. 저 지나가고. 하. 어, 빨리 민초 오기 전에 빨리. 야. 아 힘들어. 아. 지금 안 내려오니까. 후이. 후이. 자. 가서. 근데 저게 내려오면은 뛰고. 뛰고 점프! 다시 가서 헛! 가서 올라가고 힘들어. 마리오님이 보통 게임을 하는 게 아니네요. 정말 올라가겠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네요. 게임 속에서 사는 것도 되게 힘들군요. 이게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체력이 보통 소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게 여기 되게 안전지대네요. 거의 다 와서 민초가 계속 굴러가고 있고요.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 이제 슬슬 토끼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아, 민초 왜? 왜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와, 겨울잠 자는 고양이니 허걱 늦었다. 아닙니다. 늦지 않으셨어요. 네. 아, 토끼님을 만나러. 아, 이게 뭐예요? 거의 다 왔는데 여기 있을게요. 여기 너무 행복한 곳인 것 같아요. 이따만한 스파게티들 여기 있어야지. 뭐라고요? 뭐야? 야! 점프! 아, 진짜! 이거 진짜 엉망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엉망이잖아. 이걸 제가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여기 매달려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나? 이렇게 가도 되겠는데? 이거 밟고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데. 어, 되네. 사다리가 무엇이야? 다 필요 없구만. 아! 아, 내 머리. 거짓말. 말로 하자고, 말로. 아, 토끼님이 그냥 내려오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저분은 왜 잡혀가가지고 틱톡도 하셔야 되는데 왜 저기서 노닥거리고 계실까요? 저 뭐예요? 하트? 하트? 생명 목숨, 와, 목숨이 생겼어요? 웃음이 나오세요, 귤님? 이제 목숨이 생겼다고요? 이까 목숨이 뭐가 중요한데 이게. 목숨 원하지 않아요. 나 죽여줘 제발. 인터뷰로 이선이 2000원에 감사합니다. 큐! 예! 돈의 리액션 보이지도 않는구만. 여기서 롤리롤리 춤은 뭐야, 안 보이겠는데?
근데 여기서 돈을 받으면 뭐해요 여기서? 예! 예! 너네 왜 틀어야 갑자기 동키콩인데? 목숨 왜 생긴 거지? 죽여줘, 죽여줘. 다시 가겠습니다. 어쨌든 구해야 끝나지. 빨리 구해서. 예! 고! 힘내서. 저 목숨을 안 먹겠습니다. 수명 연장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먹어야 돼? 싫어. 안 먹을 거야. 지금의 이 생이 충분히 힘들어요, 나는. 으라고. 이건 껌이지. 여긴 괜찮지. 아, 왜 안 올라가, 나. 하이! 이런 식이면 곤란해, 이런 식이면. 올라가겠습니다. 하이! 하이! 그렇지. 에이. 우후! 예! 하이! 어이! 하! 목숨 안 먹어, 목숨 안 먹어. 나는 죽을 거야, 이제. 아니, 뭐야. 됐다. 나 왜 뒤로 가요?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안 먹어! 안 먹어요. 목숨 먹지 않아. 강제로 먹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진짜. 우와, 진짜. 고! 지나가고. 후이! 후이! 자! 우이! 갔다! 다, 저 귤 터뜨리러 갈 거예요. 토끼님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귤을 터뜨리러. 후이! 으이! 자! 하! 다 왔어. 귤! 귤! 귤을 죽입시다! 귤은 나의 원수! 야! 야! 아, 뭐야! 싫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초들. 형편없이 쳤어요. 우와! 언니 영혼 나갔어? 왜 아무한테 말을 걸어? 형편없어졌어요. 영혼 너덜너덜. 이 끝도 없는 민초들.
근처들을 보고 있으면 형편없어 졌어요. 아 진짜 저 위에 올라가서 저체를 좀 더 하도록 하죠. 여기는 공기가 안 좋으니까요. 네. 야 가지 출발하자 맞습니다. 민초들이 끝도 없이 오고 있네요. 이 민초들을 좀 보내고 할게요. 아직 스타트한 게 아닙니다. 이 민초들을 보내고 원래 동키콩이었던 게임인데요 지금은 형편없어졌어요. 네. 하염없이 공만 대굴대굴. 게임 렉 걸린 것 같은데? 게임 렉 걸린 것 같은데? 이 게임 렉 걸렸어요. 렉 걸렸다고요. 게임 렉 걸렸다고요. 이 게임이 정상일 리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떨어지지? 아니 출발을 못하게 하는데? 버그 핵이다 핵. 저 귤이 핵쟁이였어. 핵쟁이 귤. 핵쟁이구만. 핵쟁이. 어 조용해졌잖아요. 봐봐요 안 내려오잖아요. 역시 핵쟁이 맞았어. 슈퍼 핵쟁이. 다시 갈게. 저 계속 떨어지는데? 이거 렉인 것 같은데? 이거 출발! 이때다! 점프! 뭐야? 렉 맞다니까요 이거. 이거 렉 맞다니까. 저기 위로 올라가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토끼님도 올라가셔야 되는데 토끼님 여기 놔두고 가요? 뭐 누구 소리예요? 누구 소리예요?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일단 나가야겠어요. 여기 너무 공기가 안 좋아요. 털 날리고 막 토끼님 털. 아우 정말. 어우 토끼터. 아 토끼터 어쩔 거야. 아 진짜 민초 냄새나고 토끼터. 올라가겠습니다 일단. 헐 헐 으쌰